9번씩 돌려주는 작업 공정이 있어서 좀 많이 친해져서 좀 쫄깃쫄깃하고 탄력성이 좋은 만두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만두피와 비교해보니 달인의 만두피 정말 탄력있네요. 이제 반죽된 만두피를 얇게 뽑을 차례. 곱게 펼쳐진 만두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잠깐! 만두피를 이불처럼 차곡차곡 개는 달인! 차로 잰 듯!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한 간격으로 만두피를 쌓아 올리는데요. 우와,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간격! 지금 만두피 개는 거 맞아요, 달인? 만두피를 찍기 위해서 이제 접어주는 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숙련도가 쌓이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아, 3년이요? 예. 만두피 경력이 전혀 없는 우리의 담당 PD,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뭔가요?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만두피의 진짜 상태. 어려운데요. 이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손이 계속 교차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. 한 손으로는 반죽을 당기며 눌러주고, 다른 한 손으로는 흐트러지지 않게 간격을 맞춰주는데요. 양손이 정신없이 오가는 탓에 처음 하는 사람은 눈이 휙휙 돌아가고 혼이 쏙 빠질 정도. 아우, 참 예쁘게도 됐네요. 밥 먹고 하는 일인데 그거 못해요, 뭐. 눈 감고도 해야지요. 10년을 넘게 해온 일, 이제 요 정도 눈 감고도 해낸다는데요. 말 나온 김에 미션 들어가 볼까요?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. 압연기가 돌아가고 그 소리에 맞춰 달인의 손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. 멈칫거릴 새도 없이 층층이 쌓여가는 반죽. 머뭇거림 없는 모습에 오히려 구경하는 이들이 더 긴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. 달인 역시 긴장에 끌어놓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. 오, 대단하세요. 저도 뭐 이렇게 안 됐고 하는 건 처음이지만 진짜 되긴 되네요. 달인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, 지금. 우리 아들이 달인 되니까 너무 좋아요, 제가. 만두피 찍는 달인. 어머니, 뿌듯하시죠? 이게 만두피 틀인데요. 이 반죽을 이렇게 찍어서 좀 동그랗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칼날입니다. 칼이 다 칼날이기 때문에.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켜켜이 겹쳐있는 반죽을 일정량씩 나눠 동그란 모양의 만두피로 만들어내는데요. 반죽 한 장에 6번의 칼질이 오가기 때문에 칼날이 조금만 비껴가도 원하는 모양의 만두피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. 더군다나 칼을 사용하는 만큼 집중력과 정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작업. 간격이나 분량이 안 나도록 좀 집중을 요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. 좁은 반죽 위를 잘더 피해가는 칼날. 쉬운 듯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. 아우,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네요. 자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지가 이렇게 하면은요, 원하는 숫자 다 지가 다 뽑아내요. 아, 진짜요? 예. 저희 밥 먹고 하는 시켜봤는데요? 일이 그건데요. 예, 시켜보세요. 힘 조절이랑 또 어느 정도 감이 좀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원하는 장수를 이제 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. 다섯 장 잘라주세요. 다섯 장이요? 네. 살포시 밀가루 반죽을 누르는 달인, 과연 성공했을까요? 다섯! 정확하게 다섯 장! 13장 해주세요. 13장이요? 이번엔 13장! 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까와는 달리 조금 힘을 주어 반죽을 눌러주는데요. 만두피가 흐트러지지 않게 살포시 꺼내! 장수를 확인하는 제작진! 오, 일단 과연? 잡음은 없어요.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 하나, 열 둘, 13! 손끝의 감각으로 정확하게 만두피를 찍어낸 엄청난 내공! 진정한 만두피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. 오늘의 달인이 있기까지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20살 때 이제 알바를 하게 됐었는데요. 사장님이 이제 평소에 일하실 때는 밀가루 범벅이시고, 퇴근하실 때 되시면은 검은 정장에 검은 구두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꼭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많이 버니깐요. 그럼 지금 퇴근하실 때 정장 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퇴근하세요. 그 승용차 정도는
뭐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았나.